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네. 다음과 같은 이제 트러스 부재력을 구하는 절전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저 반력을 간주랍니다. 산정을 하겠습니다. 시그마 이 기둥의 F(x)는 0, 중간에 오른쪽 방향 풀었습니다. 자, 반력 한번 볼까요? 기둥의 VA, 중간 VC, 위치에 HA. 이런 식으로 먼저 전후 잡아줍니다. 점이 따라서 생긴 오른쪽으로 500 각도 가정을 마이너스 합니다. HA는 0. 순간이야? 따라서 HA는 이게 500N. 우측근까지야. 그래서 방향 이게 항상 표시해 H고요. 주고요. 자, 2분의 한개 나왔습니다. 부분에 2분의 변곡점이 생긴다 이거죠. 500N입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MA. 그리고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때 P가 들어가면 무조건 같다. 시그마 만약에 P다. MA는 그러면 2분의 P, 0. 2분의 P. 시계 방향 플러스. 라는 거 따라서 기억하시고요. 돌아가죠. 먼저 반력부터 구합니다. 500 곱하기 2 자, 마이너스 VC 그렇죠? 곱하기 2는 0. 따라서 A. VC는 500 뉴턴. B. 방향은 위로 됩니다. 어렵지 C. 않죠? D. 그다음 E. F. 시그마 G. H. FY는 0. I. 위에. 시계방향, 윗방향이죠? 위로 플러스. 이런 식으로. 따라서, 마이너스 VA A. 플러스 500은 MA. 0. 따라서, HA. VA도 500N. B도. 방향은 아래. 이런 어렵지 않습니다. 식으로. VI. MI.500N. HI가 있겠죠. 먼저 500N. 부재력부터 자,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재력 산정입니다. 이첫 번째 상태에서 반력 두 번째 부재력 HA는 산정. HI는 먼저 2분의 절점 F는 50kg. B부터입니다. 자, 이 부분 왜냐면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자, 이 부분 봅시다. 수평 B, 하중에 A가 있고 대한 C가 있죠. 각 여기에 기둥의 500 강성 뉴턴이 그렇죠? 주어진다고 하면 L 3승 12EI 값이 이걸 같음으로 FBC, 이게 주어집니다. 50 FBA라고 50 했을 때, 또한 MA는 이거는 50 MA 맞죠?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리고 50 그렇죠? 곱하기 3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200 kg F입니다. F 45도니까 FBC 코사인 45도. FBC 사인 또한 45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다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시그마 FX는 0. A, 오른쪽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M, FBC I는 코사인 45도 0. 플러스 500은 따라서 0. 100 곱하기 6 마이너스 코사인 M, 45도 나오죠? V, 따라서 A 곱하기 3. FBC는 500 루트 2 따라서 VA는 루트입니다. 75kg. 시그마 또한 FY는 시그마 0, FY는 0. VI는 위로는 플러스.75kg F. 그러면 마이너스 FBA 딱 보이죠? 플러스 따라서 FBC 사인 45도는 이 부분도 0. 따라서 FBA는 75, 500 75, 뉴턴. 인자. 200, 이거는 압추. 200입니다. 변곡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절점 반력 구해야 C입니다. 돼요. 두 번째. 따라서 두 번째 절점 C. 부재력 전쟁입니다. 자, 여기에 위에 그걸 다시 C라고 넣으니까 있죠? 자, 이 부분에는 압축이라고 했죠? 얼마? 500 이런 식으로 루트 2뉴턴. 500 되어있죠. 뉴턴. 그리고 그러면 끊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45도. 여기도 여기가 FC.
CA가 되겠죠. 이거는 A, FBC. A 다시, 따라서 A 시그마 다시, B, FX D, E, F, G, H, 0 I 오른쪽 다시, 방향 플러스 다시, I. FBC 자, 코사인 45도 마이너스 여기에 FCA는 0. 따라서 N 값이 75, FCA는 E도 500m 75, 인장이 됩니다. E도 75. 맞죠? 똑같아. 여기도 75, 얼마? 500m. 75. 이제 절점 A입니다. 또한 절점 A 이것도 여기가 세 번째 50이면 절점 50, A 다시 50. A점에 여기도 이쪽으로 FBA가 50, 나왔고요. 그 다음에 50. HA 나왔고 VA가 있고 200, FAC가 있습니다. 200. 똑같죠? 이것만 봐도 그럼 F 얼마? 이거는 500. 3m입니다. 반지니까. 얘도 500. 이 상태에서 따라서 이제 A 시그마 FX는 하나씩 해야 됩니다. 0. 먼저 오른쪽 첫 방향 번째 플러스. 따라서 C, D, FAC도 500. AD, N. BH. 인장이 되고요. FBA는 이걸 500. 교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부분 이것 또한 절단하고, 인장이 됩니다. 이 부분 절단하고, 그럼 마지막 자, 부재력도를 나오고, 그리겠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재력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똑같아. CD, BD, 세 번째 DH 구하겠습니다. 부재력도. 이걸 그림을 그려봅시다. 맞죠? A VA, 다시 VC, HA,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BAC, 그러면 500N일 때 여기에 75가 있고, 맞죠? 500N, 여기에 50이 500N, 있으면 500N. 이건 45도.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에 500N. 여기는 100을 뜹니다. 합치기로 했죠? 여기는 플러스 시점, 맞죠? 500 그리고 이게 인장 플러스 500 CD, 이런 식으로 됩니다. BD, 자, 지금 두 번째 부재력 플러스 부재력에서 절점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 있습니다. 반력을 선정을 하고요. 맞습니다. 두 오른쪽. 번째 부재력 선정에서 절점 각 절점에 대해서 다 이루어지면 다음 같이 부재력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대통령, 아니, 지방선거죠? 네. 75, 50, 여러분들의 시작. 선택이 대한민국 바뀔까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EF, 누군가는 안 바뀐다고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저도 투표를 H, 하고 왔지만, 천천히.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삽시다. 오늘도 화이팅!